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지? 시동 꺼졌잖아. 왜 기어를 안 바꿨어? 2단, 아니, 클러치 밟고 걸어야지. 2단 바꿔야죠. 출발. 천천히 가요. 언덕이잖아. 브레이크 떼고. 다시 클러치 밟고 2단 걸어. 당하지 말고 브레이크 밟아. 자, 장례 기능 해봤잖아. 기능하듯이 해봐. 경사로. 돌려, 핸들. 핸들 돌려야지. 왜 기어를 안 바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아까 앞 시간에 나왔죠. 엑셀 밟고.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자, B코스 모의고사를 할 거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네. 어제처럼 값 좀 많이 먹어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잘못된 건 잡아줄 거고, 그죠? 네. 그러면서 코치 나가면 돼. 어제 주의하라는 거 이제 대충 알잖아요, 그죠? 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시작이 될까요? 네. 네, B코스 도로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B코스는 길만 안내해 줄 거예요. 여기 처음에 차로 변경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왼쪽으로 옮길게요. 차로 변경 한번. 3단까지 넣으세요, 무조건. 네. 자, 빨간불이라도 3단까지는 무조건 넣으세요. 네. 엔진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 차로 변경 없어요. 자, 2에서 2차로로 좌회전할 겁니다. 브레이크 좀 더 여유있게 쓰세요. 그리고 지금 출발시는 또 감점 먹었어. 5m 지나면 끄라 그랬죠, 그죠? 근데 10m 이상 지나서 껐어. 그게 차로 변경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5m 가면 그냥 끄세요. 차로 변경 똑바로 들어와서 똑바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 켜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출발신호야. 뒷차들한테 도로에 나올 거니까 주의하라는 그 신호니까, 이거는 들어와서 안전하게 갈 때가 차로 변경 신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5m 지나면, 여기서 저까지 있죠? 저 횡단보, 저까지 가면 그게 꺼야 돼. 저거 한 3배 갔단 말이야. 오케이? 예. 요거는 감점 굳이 먹을 필요 없는 감점이, 알았죠? 예. 자, 좌회전 어떻게 하는지 알죠? 왼쪽 차 보지 말고 저 빨간 페인트 지나면, 그죠? 왼쪽 보면서 돌면 돼요. 2차로로. 2에서 2차로. 차로가 어딘지 보세요. 왼쪽 차는 저기서 바로 꺾을 거라고, 쟤는. 마음이 급한 모양이다. 카니발.
잘했어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40km 이하로 안 내려가게. 자, 앞차 뒷바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1m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가깝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감점됩니다. 그리고 아까 차로 선도 밟았어, 아까. 차로 이제 아까 내가 주의하라 그랬죠, 그래? 약간 커브 끼리면 엑셀 힘을 약간 빼도 좋으니까 유지 똑바로. 선을 밟고 가면 안 돼. 우리 다 보고 선 밟으면 감점 준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집중해봐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항상 앞차에 뒷바퀴가 보이게 주셔야 돼요. 2차 정도 띄워야 돼요. 너무 가깝다고. 저기 빨간색까지 어리 보고요. 꼭 기억해야 돼요. 시험 볼 때 얘기 안 해줘요. 그리고 우회전 좌회전 할 때 내가 기어를 어떤 때는 3단 어떤 때는 2단 이걸 암기하기 싫으면 네. 다 2단으로 해. 4단으로 달리다가도 우회전 할 때 2단으로 어저께 안 해가지고 시동 꺼먹었잖아. 그죠? 왜냐면 4단은 23km 4km면 꺼져 시동이. 네. 근데 24km로 우회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 너무 빠르잖아. 네. 2단은 7km에서 꺼지거든. 그러니까 2단이 안전하지. 왜 우회전 하다 보면 사람이 설 수도 있잖아. 그죠? 응. 어저께 꺼먹어 봤잖아, 그죠?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차로 변경 없어요. 2에서 오른쪽 끝으로, 3차로.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좌회전 같은 경우는 4단으로 해도 되는데 네.
어차피 신호받고 도니까. 근데 우회전은 4단 못해. 알겠죠? 네. 거의 다 까먹는다고, 돌다가.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여튼 땡기고 싶으면 2단을 바꿔서 땡기는 거야, 항상. 속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4단 잘못하면 꺼지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경사로니까 당하지 말고 좀 밀린다고. 당하지면 안 되는 거 알죠? 우리 연습했죠, 그죠? 작년 기능 배운 거 그대로 써먹으면 돼. 오른쪽 끝으로, 오른쪽 끝으로, 오른쪽 끝으로, 오른쪽 끝으로. 제한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그리고 여기 좌회전 돌고 나면 신호 걸린 거 주의하시고, 여기 많이 신호 위반으로 많이 떨어져요, 여기. 신호 위반으로 많이 떨어지는 곳이 여기가 한 군데. 좌회전 돌고 나면 바뀔 수 있다는 생각 꼭 하고 있어야 돼. 이제 쭉 가서 좌회전 1에서, 알죠? 4차로. 오른쪽 고속도로로 가면 안 돼요. 잘 하네. 주의할 것만 좀 주의하면 학교 가겠다. 지금 이제 절반, 절반만 이제 잘 가면 돼요. 아직은 합격 점수야. 절반만 잘 가면 돼. 그대로 1차로.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이어서 약 300m 앞. 차 조심. 좌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자, 좌측 카페 안 켰죠? 감점 뜨겠죠? 지금 크는 건 그냥 감점 뜨는 거예요. 30m 후방에서 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앞에 차 켜놨잖아, 그죠? 이거 보면 본인도 켜야 되는 거 까먹지 말고. 뭔 비가 이렇게 많이 와.
돌면서 오르죠. 4차로 어저께 잘 돌았죠. 이런 거는 뭐 잘 하더라고. 이거 감점 먹어도 아직 합격 점수니까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요. 완주만 하면 거의 합격 나오니까 중간에 실격만 안 되면 돼. 너무 오른쪽에 저런 많이 나가지 말고요. 끝으로. 너무 오른쪽으로 많이 나가지 말고.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아마 소방차를 찾아보느라 그런 것 같아.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오른쪽 포켓 차로 들어가면 돼요. 아, 바로 좌측 깜빡이 켜야겠다. 풀어. 그렇지. 좌측 깜빡이 켜고.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방클러치 잘 썼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방클러치 쓰면서 가면 돼. 너무 잘했어. 잘했어. 자, 이제 우회전만 잘하고 버스 정장에서 마무리하면 돼요. 오마하면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우회전할 때 기어 변속도 너무 잘했고요. 네. 추락불 들어왔어요. 자, 버스 정류장에서 마무리할게요. 약 5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네, 잘 봤어요. 종료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마무리 하세요. 합격된 거예요. 잘해서 실격 안 나왔어, 오늘은.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보면, 합격됐는데, 이제 감점 항목, 아까 출발하면서, 만약에 이게 우리 출발하면, 저 들어가서 저까지 가서 끄는 게 아니라, 이 횡단보도에서 꺼야 되는 거야. 여기 한 5m거든. 횡단보도 딱 지나가면서 바로 끄면 되고. 자, 차로 유지 미속은 아까 커브길에서 한번 밟았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는 밟은 적 없어요. 네. 1m 경금 미어지는 앞차하고, 그죠? 뒷바퀴 보이게 멈추고, 그죠? 네. 이거 다 우리가 감점 안 먹을 수 있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아까 좌우회전 미신호 있죠? 우리 소방차 있을 때, 그때 깜빡이. 그것만 안 켰으면, 어쨌든, 요거 뭐 차로 유지 미속 빼고는 다 안 먹을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우리 95점으로 합격한 거예요, 그죠? 이번에 A코스. 한번 잘해서 높은 점수를 한번 맞아 봅시다. 어쨌든 합격이에요. 자, 시동 거시고. 우리 C코스 합시다. C코스. 자, 시험을 진행해도 될까요? 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쭉 직진이에요. 우측으로 붙지 마세요. 우측 방향입니다. 잠시 후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가끔 여기서 우측 차로로 걸쳐서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뒷차들이 우회전 못하겠죠. 걸쳐 쓰지 말고. 자, 이 신호 지나서 오른쪽으로, 그죠? 차로 변경해서 우측 차로 길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쪽에서 합류죠. 우리 기억나죠? 합류. 자, 합류인데 들어가다가 차가 오면, 그죠? 멈추면 돼요. 안 오면 가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 기어 2단 넣었잖아, 어저께. 그래서 막 선 넘어갔잖아. 차로 변경 끝나면 본인이, 4단이 빠르다고 느끼면 3단까지만 바꿔요, 거기는. 넓잖아. 그러니까 우회전이 아니잖아. 우측 차로 길이니까 4단이 빠르다는 느낌은 3단까지 바꾸면 되고, 너무 늦게 바꾸지 마. 브레이크 너무 쓰면서. 그러니까 어저께 안전지대 침범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정 안 되면 4단으로 가, 그냥. 가고 멈추고 기어 바꿔도 되잖아, 차가 오면. 그죠? 우리 어차피 이렇게 오다가 4단 넣고 오다가 빨간불 걸리면 클러치 밟고 멈추잖아. 그거 똑같이 하면 돼. 아니면 저까지 3단으로만 가든지. 50km.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지금 볼 필요가 없어. 지금 볼 필요가 없잖아. 여기 어차피 못 들어가잖아. 볼 필요 없잖아. 보지 마. 왜 봐? 저기 가서 들어가는 건 저기서 봐야지. 여기서 볼 필요 없는 거야. 오케이?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시동 꺼질 뻔 했죠. 2단 바꿨어야지. 그죠? 집중을 해야 돼. 너무 가는 거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야.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생각 안 쓰고. 천천히, 뭐라 급해. 마음이 또 조급해진다. 또 차분히 뭘 해야 될 생각 안 하고 멘붕 온다. 멘탈 무너진다. 멘탈 무너지면 안 돼. 자, 왼쪽 차로 변경하세요. 그래, 차가 오면 앞을 보는 거야. 잘했어. 자, 한번 볼게요. 자, 감점 항목 읽어보세요. 진로 변경 신호가 정지. 또? 정지 중 기한 정지. 또? 가속 불가 뭐냐면 아까 멈췄다 갈 때 3단으로 갔죠. 차 덜덜 떨렸어요? 안 떨렸어요? 야, 출발 기어는 뭐예요? 3단이에요? 2단이에요? 2단. 2단이죠. 기어 충격도 안 났잖아. 이거 옆에 쳐다보기 바쁜 거야. 멈췄으면 쳐다보는 게 아니야. 딱 봐서 차가 온다. 아, 그러면 기어 빼고 이제 왼쪽을 보고 있어야지. 기어 넣은 상태에서 멈추고 보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 그죠? 좀 늦게 가도 괜찮다고 했잖아. 천천히 하라고 했잖아. 어차피 못 가. 차가 있어. 그럼 멈추고 기어 빼고 왼쪽 보고 기어 잡고 있고 안 오네. 그때 넣으면 되잖아. 왼쪽을 또 계속 안 보니까 트럭이 계속 서 있는데도 본인이 판단을 못 하잖아. 비상 깜빡이 켜고 섰잖아, 트럭이. 뭔 뜻이야? 들어오란 뜻이잖아. 안 오잖아. 트럭이 이렇게 서 있잖아. 비상 깜빡이. 들어와라, 너. 양보해주는 거지. 그 판단 잘하라는 얘기. 그리고 진로 변경하고 계속 깜빡이 켜고 계속 갔죠, 그죠? 예. 네. 이런 것도 각자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가도로 올라갈 거예요. 2차로에서. 약 150m 앞.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글로 가면 안 되지. 집중! 실격, 실격, 실격! 왜 헷갈리게 보이지? 저 선을 봐야지, 선을. 그러니까 선을 안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선이 이렇게 삐뚤하게 돼 있잖아. 삐뚤하게 그대로 가야지. 2차로잖아. 우리 2차로로 계속 가는 거라 했잖아. 선이 이렇게 삐뚤게 2차로인데, 거기 들어가면 3차로잖아. 남의 차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게 헷갈리면 안 돼. 알았죠? 길이 삐뚤어도, 이 점선은 삐뚤어도 이게 선을 그대로 그려놨잖아.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돼. 헷갈리면 안 돼요. 멘탈 딱 잡아요. 멘탈 딱 잡고 하세요. 멘탈 못 잡으면 안 돼. 잡아야 돼. 다 그래도 이렇게 합격 점수로 오다가 저런 식으로 실격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경로 이탈이잖아. 구간 이탈로 실격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실격은 실격이고 마지막까지 잘하세요. 감추 먹지 말고. 못 가면 무조건 중립입니다. 알았죠? 기어를 잡고 있는 게, 기어를 넣고 있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중립. 그리고 출발 기어는 무조건 2단 또는 1단이에요. 3단으로 출발하면 차가 들어거리면 RPM이 800 이하로 내려간단 말이야. 700 이하로. 시동이 꺼진다, 꺼지려고 그런다는 뜻이야. 시동은 안 꺼졌지만. 어쨌든 가속 불가. 속력을 못 냈다는 얘기야. RPM이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이런 걸 감춰 먹으면 안 돼요. 속도를 안 내고 엑셀 밟으니까 힘이 딸리는 거야. 그죠? 지금 4단 넣었잖아. 그죠?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오르막이 오르막이 아니에요. 오르막이죠? 속도를 올리고 기어 변속을 해줘야 되는데, 속도를 올리지 않고 느린 속도에서 기어 변속하니까 힘이 딸린 거야. 4단 기어가 톱니바퀴가 크잖아. 작잖아. 작으니까 이거 올라가기 힘든 거야, 이게. 자전거하고 똑같아. 자전거로 생각하면 돼. 12단, 21단 기어 이런 거 자전거 타봤으면 이거 안, 금방 감이 온다고. 아, 여기 지금 오르막인데 내가 지금 10단 기어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얼마 힘들겠어, 이게. 그러면 가속을 붙여서, 탄력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리고, 10단 기어로 바꾸면 문제가 없지만, 탄력이 전혀 안 붙은 상태에서, 그죠? 4단이니까 못 올라가는 거야, 힘이 딸려서. 힘이 딸려 못 올라가는 거야. 그때는 굳이 4단계를 안 넣어도 된다고. 3단으로 올라가는 게 낫지. 오르막 경사가 없어, 심해. 1단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15단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1단으로 가면 좋잖아. 힘이 딸리니까. 이것도 잘못하면 가수불가 뜬단 말이야. 힘이 딸려가지고.
실격. 두 번. 왜 갈팡질팡해? 응? 왜 갈팡질팡하냐고, 다리가. 멈춰야지. 응? 실격 두 번 나오네, 또, 오늘. 아까 A 코스, 저 B 코스 잘 해놓고는. C 코스는 쉬운데. 차로뱅크까지 잘 해놓고는. 응? 오산교차서 지나서 차로뱅크 그렇게 잘 해놓고는, 안전하게. 다 내려놓고, 거기서 이제, 엉뚱한 걸로 그냥 떨어져 버리네. 응? 집중해야 돼요. 아, 실격 두 번 나왔어, 또. 감점은 없는데, 실격이야, 둘 다. 신호위반. 그죠? 근데 구간 이탈. 집중해야 돼. 경험을 했으니까 A코스 안 하고 C코스 하기 잘했다. 해봤으니까 감을 잡지 다음에. 합격하겠지, C코스 걸리면. 좀 더 집중해봐요. 실격은 실격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자, 저기서부터는 3단으로 가세요. 네, 가속방지턱 있고 또 50km 구간이니까 굳이 뭐 사단 안 넣어도 돼. 직진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시험 보다가 혹시라도 2단 넣고 막 하다가 잘 안 돼서 경사로 해서 시동 꺼지고 그러면, 예? 1단으로 하세요, 1단으로. 왜냐면 당황을 했기 때문에 2단으로 힘들다고. 한번 당황해버리면. 그때 당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동 한번 꺼먹어도 합격하니까, 두 번까지 꺼먹어도 합격하는 친구들 봤으니까 1단으로 해요. 무리하게 계속 2단 하지 말고. 무리할 필요가 없어. 합격이 중요한 거니까.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50까지 안 올려도 돼. 40만 좀 넘으면 돼.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좀 더 속도 줄여서 넘었어야 돼요, 그죠? 자, 왼쪽 1차로.
1에서 1차로. 꺾을 때 한 번 더, 꺾을 때 한 번 더 봐요. 내 뒤에는 차 먼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아니, 우리가 꺾은 게 아니잖아. 그죠? 꺾을 때 한 번 더 봐야지. 가해도 되잖아. 차 없잖아. 점점 집중. 1차로. 항색 전멸은 그냥 서행이에요, 서행. 차가 올 때만 정지하는 거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멘탈 무리지 마세요. 그 왜 사단을 왜 넣는 거야 도대체? 또 신호 위반 실격. 왜 그래 도대체? 그냥 가. 2단 넣고. 나 왜 사단 넣나 했네. 빨간 불이잖아. 그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 이 신호 많이 놓친다 했어 안 했어? 천천히. 자 우측 가파 익히고. 내가 저 신호 많이 놓친다고 어저께 주의 줬잖아. 저 신호 많이들 놓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좀 더 앞으로 그 얘기 했잖아 내가.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 정지. 기억도 안 나지. 기억 나갔어. 내가 이 신호도 사람들 많이 놓치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해서 본인이 네 했어. 그걸 또 놓쳐? 세 번 실격 나. 세 번 실격. 야 19수 안 했으면 큰일 났다. 그죠? A 했으면 시골을 냈으면 분명히 이리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지금 세 군데. 이거. 그죠? 황색불. 그 멈출 수 있는 거야. 돈이 발이 갈라다가 말더라고. 갈라다가 그냥 가더라고, 그냥. 안 돼. 멈출 수 있잖아. 정신 저기 있었잖아. 그럼 멈춰야지. 좀 밀리더라도. 응? 어차피 40km 달리잖아, 비 와서. 웬만하면 멈출 수 있다고, 주황색불. 그 다음 이 신호도. 빨간불인데 그냥 가면 어떡해. 초보 운전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신호 위반이야. 위반을 하고 싶어서 위반하는 게 아니라 신호를 놓치는 거야. 자기도 혼동을 나버려. 그 큰일 나 나중에. 본인 잘못하고 운전하면 죽는다고. 네. 이런 데는 괜찮지만은 막 차 왔다 갔다 하는데 빨간불인데 그냥 가버리면 저기 덤프트 이런 거 보면 본인 죽어 진짜. 운전석에 박히면. 잘 집중해야 돼. 놓치면 안 돼요. 생명 아니잖아. 생명이었으면 시험도 못 봤지. 그거 빼곤 78점. 응?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시험 거세요. 합격입니다. 자, 이 합격 소리 들려야 되겠죠? 네, 일부러 합격 소리 들려줬어.